산의 진미를 배불리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멘. 완전히 명통역사의 통역을 들으니까 하늘에 쫙 열리고 예, 격가담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다 무너지고 아, 정말 너무 신나네요. 아멘. 그한 사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한 사람을 통역해 줄 사람이 이 땅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자기들 대로 교리나 제도나 형식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통역을 해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정말 그 지내기 엑기스가 도달이 안 되니까 맨날 보아처럼 배고프고 다 가난하고 정말 못 살겠고 뭐 깜깜하고 왜 태어났느냐 왜 태어났느냐 왜 사느냐 그럼 죽어야 하냐 어떻게 죽느냐 뭐 죽으면 바로 유다 되니까 또못 죽겠다 뭐 사실은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저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런 날이 아 정말 너무나 너무나 정말 좋은 날이 많이 많이 오네요. 매니매니. 아멘. 아, 정말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아멘. 예, 네, 근데 그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이제 예수를 더 알게 되면은 더 아는 만큼 더 풍성하게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자기가 아는 만큼밖에 못 사니까. 그런데 참, 아, 정말. 오늘 또그 근원과 이열 목사님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극원천인 하나님과 이게 완전 이게 입체적으로 그냥 정말 그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산의 진미로 해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먹여주니까. 뭐,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잘 없고, 그리고, 그러는데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살아온 것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다가 정말 그 온전하고 완전한 그 구속에 그 자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와 딱 만나는, 딱 결혼하는, 딱 하나 되는 이 자리를 그냥 그 역후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네 정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 그 주님이 정말 목사님 보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그 몸이 정말 그 몸의 괴로움 나도 앞 몸에 고통을 받아봐가지고 참 그게 괴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욕을 왜 봐라 했는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산이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몸이 그렇게 되면은 정말 세상 만사가 다. 그 몸을 고문하면은 그냥 안 있는 죄도 막 했다 하고 막 하잖아요. 인간이. 그 상태에서도 목사님은 끊임없이 정말 이렇게 그말 정말 통역을 하시려고 하늘에 그 통역을 하시려고 이렇게 또뭐 6월 1일에도 하시고 뭐 첫째 주에도 하시고 막 이렇게 그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그 마음이 막 와요 정말 그러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아서 이렇게 이런 정말 통째로 이렇게 다그 받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정말 완전히 그냥 막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통째로 다 부어주니까 너무너무 너무 신나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대박. 아멘. 목사님 나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 탁월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저기 아들이 보내준 시 낭송하겠습니다. 아멘. 제목이 수학과 세금. 꿈을 꾸었다. 친구들이 둘러앉아 함수를 풀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어떤 문제인지 들여다보다가 나는 알았다. 아, 내일 일을 풀려고 하는구나. 그 문제가 나에게 없는 이유를 나는 알았다. 잠시 후 친구들이 복잡한 서류를 들고 배심원석으로 이동했다. 내게는 서류가 없어서 지나가는 친구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세금 정산해야지. 왜 나에게 서류가 없는지 그 이유를 나는 알았다. 꿈에서 깨어나 무릎을 꿇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수 있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음을 믿게 해 주셔서 더 무엇을 하는 세계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영광인 주님의 세계를 열어 주셨음을 친구들에게 다시 찾아가 그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을 뿐, 그 어떤 함수도 세금도 부럽지 않았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꿈을 꾸고 꿈을 이런 꿈을 꾸고 시를 하나 쓴 겁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아멘. 순례 간증해라. 내가 뭐 은혜가 넘치는 건 아니지만, 하도 밥을 굶어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아유, 탁월한 말씀인가, 제목이? 예. 아, 하여튼, 이렇게, 엘샤다이가 넘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유방이 풍성한 불어가지고, 유방, 그, 응? 풍성한 풍성한 유방. 유방, 그지? 응. 그러니까, 우리 앞에, 아유, 오늘 오빠 보니까, 아, 참, 아,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오빠가, 아, 좀 마이크 좀 꺼주세요. 누구야? 마이크 좀 꺼주세요. 저기 저 방석이가 마이크 까야 됩니다. 저기, 아, 이렇게 엘샤다이로 풍부한 아니, 형님 그, 뭐라 했습니까? 아, 마이크 좀 꺼주라고 잡음이 돼. 아, 예. 아니, 다 끝났는데요. 예.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이렇게 풍성한 그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실은 하여튼 우리가 그것만 보고 왔잖아요. 뭐 그런데 지금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 야, 오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정말 너무 이렇게 간결하고 딱 은혜만 엘샤다이 은혜만 넘치네요. 그리고 야, 참 그게 너무나 오늘 아침에 감동을 주네요.
우리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어, 딱 그것만 말씀하시는 오빠가 너무 이렇게 어, 감사하고 하여튼 이렇게 에센스를 발라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윤택하게 하는 그런 오빠가 앞에 계셔서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됐고 그리고 늘 이렇게 탁월한 말씀으로 내 말씀 잘 못 듣었어요. 막 왔다 갔다 하려고. 근데 그렇지만은 나도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사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근데 하여튼 내 일하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그런데 아마 일이 보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요. 근데 너무 이렇게 감동이고 오빠 오늘 말씀을 어, 참 경전이도 말씀하셨는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온전한 그 오빠 말씀으로 말하자면 탁월한 말씀을 그 주시려고 또 그렇게 날짜를 정하시고 하시는 걸 보니까 참, 야, 정말 그것밖에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동이고 하여튼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하여튼 감사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수미야, 정리 잘 됐나? 정리가 집이 약간 좁아가지고 저 싱크대 수납이 적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천천히 하고 병나지 말고. 네, 언니. 네. 할렐루야. 오. 아멘. 교정도 원영 형님. 형제 나왔네. 원영 형제 딱 아니, 되니까 특별한 은혜가 넘치지 않아도 딱그 자리만 있으니까 야, 그럼 뭐 은혜 안 넘치는 게저 정도 같으면 은혜 넘치면 막 홍수 나겠어요. 아이고, 아멘. 아멘. 그 생명수가 넘치는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야, 그분과 이렇게 연합한 자리, 하나 된 자리를 알았는데 내 배에서도 생수가 넘친다. 아멘. 그게 저 와우.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이성령 안에서도 그렇게 넘친다. 들었고 그 이삭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삭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데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군대가 우물을 빼뜨러 오니까 뺏기고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또 다시 우물을 이렇게 파고 또그 물을 얻고 또 밀려나고 하는데 아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 인생이 계속 밀리고 밀리는데 그리고 항상 생명수가 넘치는 더 넘쳐 밀릴수록 그러니까 뭐 세상에 감당이 안 되잖아요. 불려셔지 감당이 안 되는 거더 넘치니까 뭐 이삭이 힘이 있습니까? 우물을 팠겠습니까? 힘도 없는데 근데 그 자신이 그 생수가 되니까 불려셔서 빼뜨려도 금방 그 샘이 우물이 마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쪽에서 이상하게 계속 샘이 솟아나니까 야, 저 사람 건드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저럴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파치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것 같아요. 목사님 그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도준이가 야 내가 볼 때는 뭐 이거 감당이 안 되는 말을 했는데 아니 그런데도 목사님이 어, 여기 좀 타이를 줄 알았는데 타이를 말도 아니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나 아기를 가는데 그 생수가 딱 넘치게 도주의가 딱 무릎 꿇더라. 거기서 무릎 꿇는 거야 세상에. 야이왜 그렇게 깼는가. 우리가 다 목이 말라서 그런 욕구가
이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옳다 그렇다 해갖고는 뭐라도 많이 여기 안 되고, 또 내가 옳지 않으면 또 쪽팔리고, 이러니까 나중에 오기로 자존심으로 계속 붙어보는데,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딱 부르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주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그 안에서 그 마음이 그대로 흘러넘치니까 도저히 마음이 녹아내린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일이 이제 또 없으리라고는 생각 안 드는데, 그래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그 배에 생수가 넘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선생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급에서 순례가 표현한 것처럼 간결하면서 액기스를 갖다 쫙 뽑아내주니까, 여기서 주님, 저는 당신의 그 생수로 만족합니다. 나의 잔을, 빈잔을 높이 듭니다. 세워주소서 하면서 탁 이렇게. 이 빈잔을 드는 것이 승리잔인 것 같아요. 뭐 가득 찬 거, 그게 승리가 아니고, 주님 앞에는 빈잔만 있으면, 형상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원래 하나의 목적으로 지어진 사람, 형상의 사람으로 불러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하나님 자신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으로 불렀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 맑고 쾌청한데, 그보다도 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인격이 있어가지고 더 우리가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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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있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길게 하고 원래 교장 선생님들은 간단하다 간단하나? 맞아 맞아. 그 교장 선생은 전체 학교 선생부터 애까지 다 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이야기하려면 엄청 많을 거라.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조례하면서 30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아들은 픽픽 쓰러지는데도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맞아. 그 다음에 누구 하실렵니까? 경미? 아니, 그 승차이가 안 나오네. 들어오긴 했는데. 발음 좋은 승차이가. 숙자, 승찬, 신사라, 박경. 아, 네. 승차자매하고 네. 너무 좋았다. 이런. 아, 네, 나왔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숨결이부터 한단다. 네. 아이고. 오빠 말씀 듣는데 오늘도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사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무엇보다도 오빠가 진짜 한길같이 한 분이 목사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을 알지 못하면은 늘 아버지 마음 모르면은 아들이 우왕좌왕하는데, 오빠는 정확하게 아버지 마음을 알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아멘 되고, 또 목사님 또한 그 한 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도 진짜 한계는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오늘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면 늘 성령 충만해달라고 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액기스, 정확한 하나님의 그 진액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어떤 그 우왕좌왕한 일도 전혀 이렇게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액인 그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그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욕을 찾아올 수 있는 그 시험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자랑하고 싶고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자랑을 했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깊은 그 진액을 우리 온몸에 적셔지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서 진짜 오늘은 마음에 오빠 말씀 듣는데 기뻐 날뛰는 것이 아니라 숙연해지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액인 그것을 내 온몸에 적셔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불만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나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액으로 내 온몸을 적셔서 아버지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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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아, 좋아요. Peacemaker. You are a peacemaker. You are a peacemaker. You are a peacemaker. 네, 저기 그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저기 듣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났다는 거,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재승이 삼촌을 만났다는 거가 그 이런 정말 이제 그 생명의 노선으로 생명의 노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길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성령도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이제 성령도 이제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갈라지고 그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기가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하나로 이제 만나지게 되는 어떤 그런 운명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항상 남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이제 받는 걸 많이 원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내 위주로밖에 살 수 없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인식이 되는 거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나도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인식이 이제 그렇게 조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자매나 형제가 이제 잘 되는 걸 보면 이제 배 아파할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정말 이제 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형제들을 보면은 이제 내일처럼 기뻐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멘. 네, 이제 아무튼 이렇게 부풀러 주셔서 이제 또 용기 내서 이제 간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저기 그 이제 숙제를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목사님을 이제 재승 오빠가 너무너무 이렇게 의문이 풀리고 말씀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 완전히 진짜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교회가 저를 너무 안아주고 너무 이렇게 다독여주고 사랑해줘서 제가 굉장히 제가 친구 하나 없었던 사람인데 마음이 막 열리고 그 이제 그럼으로써 제가 이렇게 그 십자가를 가는 길로 이렇게 그 선악의 노선에서 십자가의 그 예수를 만나는 노선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가 그 속에 그 재승 오빠가 있어서 다시 한번 아침에 더 감사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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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예. 왜 이런 사람을 만났어야 됐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됐는가 이런 자리에서 아직 구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제가. 저는 교회 때문에 지방 교회에서 과정을 너무 많이 겪은 사람이라 그게 잘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요. 하늘의 복을 뭐 엄청 받아야 받으면 해결이 되네요. 아멘. 그게 하늘의 복이 엄청 많은 걸로 세상을 다 다스리고 살 수 있고 다 다스릴 수 살 수 있고 이 모든 문제가 그걸로 이제 다 해결되고 풀어지니까 하늘의 복을 많이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이 독이 너무 가득 찼거든. 15년 전에 얘는 엄청 가득 차서 얼굴도 완전히 시커멓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해독제이신 그 예수님이 해독제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먹는 사이에 그 독이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났는데 몰랐는데 보니까 그 남편 집에서 이제 남편하고 원수로 살고 있었네요. 나는 원수였나 봐요. 나는 나만 원수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네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말씀 들으니까 그랬네. 지금은 근데 원수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그게 그렇다고 막 친분이 막 두텁거나 뭐 막 그러진 않아요. 막 그 뭐 막 넘 뭐 뭐 막 넘치고 막 그러진 않는데 그 원수되었던 게 싹 없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서 없어진 거야. 나한테 없어지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벽이 이게 뭐 이렇게 벽이 없고 나한테서 막히고 이렇게 가로막고 나한테서 그런 게 있었네. 장벽 같은 게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건데 나한테 있었던 그게 싹 없어졌어요. 아, 네.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같이 살아요. 그냥 뭐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미움이 가득 찼었네. 미움이 가득 찼는데 뭐 미워하지도 않고 그 미움도 없어지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싸우지도 않고 싸우기도 많았는데 미워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사이가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요. 서로 그러니까 원수 같아 분위기도 좀 원수 같고 이제 그런 게 흘러나왔었던 것 같아. 분위기도 원수 같은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집을 나가고 싶었던 게 지금처럼 우리 집이 평화롭지가 않았대. 그랬기 때문에 언니도 자꾸 기숙사 들어가고 그리고 막 직장도 바깥으로 해서 글로 가고 그랬던 게 엄마 지금처럼만 이렇게 평화로웠으면 우리 안 그랬는데 우리도 엄마 아빠가 그래 분위기가 그래서 자기네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도 너무 힘들어서 엄마도 사느냐고 힘들어서 너네들이 그런지도 몰랐고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어느새 그런 벽들이 싹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 볼 때 그 비칠 때 사돈이 세상 사람이잖아요. 비칠 때 이게 참 그랬던 것 같아. 저 집은 뭐 교회를 왜 각자 다 다른 데로 다니고 이거 헷갈리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로 참
다 모, 아름답게 그냥 다 모아주시고, 또 세상 사람 볼 때도 그 뭐 그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런 게 있대.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맨날 싸우고 원수 돼서 사느냐. 예? 그게 간증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평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또 그 사돈 쪽에서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보겠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뭐 사이가 나쁜 것 같지도 않게 아주 지금 와서 보니까요. 사이가 나쁘지도 않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참,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말씀 들으면서 빠질 게 다 빠지고 그게 다 씻기고 그러니까 그냥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울산 복순 자매 정정화 자매 최선호 형제 하는나 자매 누가 하실랍니까? 울산 나오세요. 804년 나오시. 반갑습니다. 상훈이 형제 하세요. 말씀을 잘 먹었습니다. 네. 예수 그는 누구신가? 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내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 우리를 당신 자신을 주셔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당신 자신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 간단 명료하게 화답했네. 정정화 자매님, 최선호 형제님, 하는나 자매님, 아라면은 순장님 하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야, 역시. 빨리 하라면 빨리 하는 게 복이 오죠. 아멘. 물론 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천녀자일 것이다. 천녀로 해야지. 네, 저는 짧게 할게요. 오늘 형님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또 형제자매 간증했는데 말씀과 간증 제목이 탁월한 말씀. 그 말씀 같은 데니까 저는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참 많은데 그거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탁월하다. 탁월한 게 뭐가 탁월하면 저는 노상 눈 맞다가 곧자 있어서 진짜 요새는 주님의 은혜로 목사님의 현재의 은혜로 탁월한 말씀 듣고 뭐 간증 듣고 삶을 살아지니까 이 얼마나 참 제 인생이 진짜 회복된 것 같아요. 대박. 아멘. 광박이 아니고 대박. 근데 참 아까 형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사람도 보고 아직 사탄이 하나님 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그 심이 좋았고 좋았는지 잘 지었나고 막 그런 거 했다가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저도 그런 거 말을 했거든요. 그는 참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오로지 저는 뭐 저희 집안은 관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눈만 뜨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고 눈만 뜨면 잘 때까지 하나님은 원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보시면 괜히 박하는 사람이 죄 갖고
너무 왔다 뭐 잘 때까지 원망했다 그거나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 박광 씨를 지영한테 후회 안 하셨거든요. 괜히 지어갖고. 근데 참 이제는 참 반대로 돼갖고 전제자처로 아침부터 밤 잘 때까지 하는 전향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박광 씨도 참 잘 지었구나. 그래 그래 그 동서를 사니까 하나님은 박광석 지은 실패작이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는 하나님 이제는 아침부터 떠져 눈 떠자마자 밤새서 찬양을 하니까 찬양이 나오니까 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이제 근데 하나님은 박광석 지은 참 성공 작품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대박. 그러니까 실패작이다 생각되니까 내가 이 인생 좀 안테나도 더 좁은 한 인생인데 이제는 참 박광석 참 잘 인생 잘 안테났구나. 안테나서 어제부터 됐나 그래서 이런 생각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또 형님 말씀 중에 전라도 사투리 속이 시원하다네 색이 시원하다 진짜 색이 시원 진짜 너무 아무것도 사는 게 너무 너무 속이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얼마 속이 시원하고 진짜 속이 시원한 거 그러니까 눈 있다가 싶지 속이 답답한데 눈 뜨면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하여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말도 졸졸 나오지 제가 무슨 소리 말이 졸졸 나오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한가지 여기까지 다 오늘가 자리 바꿔지고 뭐 여기 갔어요 바꿔 다 바꿔 가니까 모두 다 바꿔 가는데 하나씩 다 바꿔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말하면 몇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장면으로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 아멘 아멘 시원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한마디 더 하시죠. 아, 저는 뭐 이제 다른 사람 다 해가지고 뭐 리코더는 하지 할 사람 없으면 네. 다른 사람 간증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아직 시간 있어요. 아니요 간증 지금 다 한 것 같은데 불러도 안 나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허공주에 헤어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렇게 불러도 안 나와. A time for us 한번 불러주세요. 아, 영원한 사랑요? 주리엣. 영원한 사랑? 아니, a time for us. A time for us. 그 제가 끝까지 안 불러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When chains are torn by courage born of a love that's free. A time in dreams. So long denied can flourish. 오늘 샘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흐르는 강물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강물. 내 마음의 한없이 흐르고. 내 마음의 강물 한없이 흐르네.
오.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앵콜, 앵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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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공. 사공은 노래. 그 강물에 노를 저어가는 사공. 대사공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갑니다. 아멘. 대결이 등시 떠나간다 이번 땀바다에 떠나간다 입에는 꽃마치 강릉하는데 우리의 기어라자 너를 저어라. 봄바다에 떠나간다 입에는 달 맞으러 강릉 가는데 이여라 비여라차 너를 저어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오랜만에 불러봤네. 오랜만에 불러봤어. 워터. 오랜만에. 합창실 생각나죠? 아하. 영수도 들어왔네. 영수 한마디 할래? 네. 한마디 하세요. 네. 음악 시간 끝났으면 영어 수학 시간도 해야 돼. 영수, 영어 수업 시간. 영수도 노래 잘 불러? 네, 노래 잘 부르냐고요? 예. 제가 16년 동안 15년 동안 동백원 교회 찬양단 리더로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 지금 대구교회에서 나오는 그 부르는 찬양을 대부분 노래들 일반 가요를 개사해서 만드는 찬양 만든 찬양 대부분 다 하는 찬양. 와. 반곡하시죠? 찬양은 갑자기 느끼면 못하겠고요. 같이 부르면 되지. 영수는 전공이 노래가 아니고 영수 해담을 잘합니다. 영수 해담. 그러면은 그 혹시 원영이 삼촌 플롯으로 그거 생명광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네가 노래 하려는 거 이거 그죠? 네. 그래서 아니 저 혼자 아니 이게 부르는 그 기타가 있어갖고 안 맞아. 반주하고 이래 하면 다르게 들려. 그러면 저 혼자
순진정 아이가 같이 불러주세요. 예. 제가 그걸 정확한 가사를 모르거든요. 생명강 물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자 위에 생명나무 열매 가득해.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모자른 곳 빛 대신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니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마른 자와 건강한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이제 딱 대구교회를 알고 나서부터 이제 생명을 많이 강조하시고 구속의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 찬양을 이제 가사는 정확히 모르지만 즐겨 듣게 되었고 이제 조금 이제 찬양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고 저는 정말 대구교회 말씀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완전히 생명으로 와 닿아서 지금 대구교회에서 어떤 이제 뭐 서로 이제 그러니 저러니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의 불화음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저한테는 행복이고 매주마다 이렇게 정생균 아버지 있는 그 교회로 이제 다니고 있는데 한번 갔다 오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몸은 약간 피곤함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매주 이렇게 빨리 이제 일요일이 왔으면 하는 그런 이제 생각 그런 바람이고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주중에 매일 제 시간 될 때마다 스카이프나 줌을 통해서 교회 식구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언젠가는 정말 제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고 싶은 꿈이 너무 커요. 교회 식구들을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아버지도 좀 환가해지고 어머니도 환가해지면 함께 대구를 1박 2일로 지금 방문해서 대구교회 청년부 집회부터 참여해서 이제 다음 날 순모임까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저는 먼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매번 줌으로 참여하지만 이렇게 우리 대구 교회는 정말 뭐든지 잘 갖추고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나 해외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줌이나 스카이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감사하고 또 행복이죠. 만약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대구교회를 알지 못했더라면 저는 그냥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무료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줌이나 스카이프 모임 덕분에 이렇게 코로나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무료함 없이 하루하루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선우형제 나왔네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항상 형님 부부 두 분이 우리 대구교회 가장 씨앗이 되셔서 오늘 이렇게 계속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한 것이 없지만 받는 은혜밖에 없지만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한 것 없이 거저 받는 게 은혜잖아요. 이제 그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또 그 은혜를 또 베풀어야 되는 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너무 감사하고 예, 그 이제 은혜 베푸신 분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뻔뻔하게 예,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들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 그러면 부끄러워서 숨어야 되잖아요. 예, 부끄러워서 숨는다는 거는 또 그게 이제 속이는 그 무엇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게 결국은 이제 분열을 낳고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이제 선악과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아들의 자리로 결국은 사람의 자리로 이렇게 원위치 시켜주셔서 참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을 받아서 먹고 또 지체들의 그 간증의 분배가 나를 오늘 이렇게 예, 부끄러워서 숨었던 나를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연합의 자리로 그 사람의 위치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서울교회 누님 한 분이 예, 이 대속의 예수가 전부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구속을 이야기하시니까 그걸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주 힘들어 하셨어요. 힘들어 해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안 통하니까 그냥 괴로워가지고 힘들어 했었는데 아예 그런 누님을 그 딱 보니 예, 제가 과거 그랬거든요. 야, 제가 과거에 그랬노라고. 아예 그렇게 뭐 며칠 몇 시간밖에 제 그 간증을 한 것뿐인데 아이 눈이 떠지고 그냥 힘들어 했던 그 목에 딱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된 것이 그냥 쑥 내려가 버렸대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웬 그냥 또 은혜요. 그냥 어제도 1시간, 11시 넘어서까지 그냥 1시간 넘게 요즘에 계속 그 애가설을 울프고 있습니다, 서로. 아이고, 참 이게 웬 예, 은혜인지. 저는 뭐 제 과거에 그 참 그 선악의 그 지식과 종교의 그 열심 때문에 예, 옆에 있는 지체를 민철이는 온전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모르고 그 눈이 뒤집혀가지고 선악의 눈으로 보니까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했던 그 과거에 그 저의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제가 그랬노라고
예, 그렇게 그런 간증을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는 거는 선악의 그 지식과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종교성, 에, 나의 그 소원과 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지체를 있는 그대로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국은 나의 소유가 사람의 그 존재를 분열케 만들고 받아들이지 못하게만 선악과였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잔잔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좋아서 은혜를 나누는 건데 결국은 이제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에 그게 걸려서 힘들어하고 심하게는 미워하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 분열을 부정을 말해서 부정을 말해가지고 분열케 하는 그래 그런 자였다고 제가 결국은 그 선악의 양식을 먹어서 그랬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잔잔하게 했어요. 결국은 사람의 그 위치를 이탈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우리 목사님은 너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위치를 이탈해서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온 인류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속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은혜 받은 걸 또 제 나름대로 제 생명대로 간증을 했으니까 아이 그걸 듣더니 갑자기 막 펑펑 울어요. 아이 그 눈이 펑펑 울어. 왜 아니 왜 우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까지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내가 그 구속의 사람의 위치를 몰라서 선악의 그 양식을 먹었는 걸 난 몰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순에서도 막 간증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 정말 이 목사님의 말씀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그게 나의 그 소유, 내가 무엇이 돼보려고 하는 거. 그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인들 그게 하나님으로 보이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지. 그게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아 연합이고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케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잔잔하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실패와 하나님께 헌신해 가지고 뭐 선교제 가서 한다고 목숨까지 바쳐 가면서까지 그 주 적의 개념을 모르고 형제들 헌신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을 한 것이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아 우리 대구교회 형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재승 형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딱 듣고 나니 제가 우 하는 괴물이 제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 하는 괴물이야 괴물 짐승인 걸 알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웬일이여 이거 웬 날벼락이야 내가 하나님의 헌신해가지고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생명으로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듣고 보니까 내가 짝퉁이고 짐승이고 괴물인 걸 몰랐어요. 아니 은혜 받으면 천사처럼 되고 아니 은혜 못 받으면 짐승이 되고 이게 오락가락한 사람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이 결국은 이게 사람의 위치에서 벗어난 자는 것을 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야 이게 정말 얼마나 이 선악과의 노선이 이 생명의 노선을 가리게 만들었는가. 이제 이런 그 제 안에 이 생명으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그 양식으로 이렇게 먹어서
울고 불고 막 내가 그걸 몰랐다고 선하게 그 사람의 위치에 이탈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거. 야, 이 사람의 위치를 이 벗어나면 이렇게 무섭구나.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고 나면 또 부끄러워가지고 숨게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 내 어느덧 내 선악과가 나오고 이 괴로워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살았노라고 이렇게 제 자신으로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게 양식이 됐나 봐요. 은혜가 돼서 네. 참 어제 늦게까지 이렇게 간증하고 한 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 지체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부끄러워서 숨게 아버지는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데 이 선악의 양식을 먹고 나면은 부끄러워서 숨는 그래서 사람의 위치에서 위치 벗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 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 이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저를 죽음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이고 양식인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제승 형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온 지체들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저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빠 사진 아멘. 보냈어요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경미가 얼마나 그 당당한 생명의 노선으로 양식을 먹으니까 변화가 되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그랬다는 그 고백을 하니까 저도 그 자리에서 만나지게 되고 우리 경미가 이 혈색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위치에 이 사람의 위치가 바뀌니까 이렇게 안식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져서 너무 기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화답까지 했습니다. 제가 사진 보냈어요. 오빠 사진. 사진 예. 아멘. 근데 우리 교회처럼 목사님이 친구 같고 이런 교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우리가 우리 식구들한테 야 목사님이 친구 같고 삼촌 같고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내가 그랬거든요. 진짜 목사님이 친구 같은 교회가 없을 걸. 없습니다. 아무래도 권위가 조금은 다 있어. 아무리 역달에도 있어요, 그렇죠?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 우리 오빠나 목사님은. 한성희 오빠도 그렇고 이열래 목사님도 권위가 한 개도 없어. 아멘. 너무 편안해,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영수야, 너무 편안하지? 네. 네. 아멘. 아멘. 너무 편안해. 아멘. 우리 사진 찍으러 왔는데도 목사님이면 당연히 가운데 와서 딱 보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저 꽁지에 서 갖고 있는 거야. 나는 당연히 우리 목사님은 가운데 와서 딱 보좌하고 계실 줄 알았어. 꼭 꽁지에 와가지고 서 있어 해서 목사님은 여기 가운데 오세요 했는데 목사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그냥 그 의지가 되고 아주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아주 제가 그랬거든. 불안하지 않고 아주 그냥 너무 그 편안했어. 그래서 목사님은 일로 오세요. 그랬더니 가운데로 오세요. 그랬더니 언니들이 그저서 한성희 오빠 일로 와 그러더라고. 자기네들이 다 중앙에 차지하고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시겠지? 아멘. 할렐루야. 경미야. 네. 경미야, 사람의 위치에서 살면 남편도 다 사람으로 돌아오고 내가 살면 다 그 자리로 돌아온다. 아멘. 아멘.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 오빠 할 말씀이네.
저 울산 교회 복순 자매님 나오실래요? 복순. 안 나오시네. 누가 불렀고? 나왔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 얼굴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어갖고. 뭐 일한다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정 오늘 온 오빠가 그 뱀독 이야기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 조금씩 맞아 가면서 그 독을 연구했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과 오빠들이 그 교회 안에서 뭐 자신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독게 했구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교회 안에만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어떤 성분들이 쑥 빠지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맛있는 것만 그 먹이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났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남은 것은 이제 그 주님의 형상인 존재밖에 남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오늘 이렇게 살게 한 것도 그 내 앞에 계신 분들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이렇게 알아지면서 이제는 그 독 없는 그 노뱀만 우리에게 유지해 놓고 보라고 와봐라 와서 보고 먹고 마시고 누리라 하신 분을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갖고 십자가에 뛰어낼 수 없는 그 운명으로 정말 숨이 붙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정말 그 존재밖에 없구나.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게 한 것이 이것이 사람의 근원의 자리구나 이렇게 알아지면서 감사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내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 보여주셔서 또 먹게 해서 이렇게 살게 한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제가 할까요, 순장님? 제가 오랜만에 영전은 아까 원영형 이제 노래 부를 때 딱 떠올랐는데 좀 잘 안 되는데 그냥 잠시 한번 불러볼게요. 아멘. 네. 아멘. 두둥실 두리둥실 교회 달려간다 생명수 강물 따라 교회 달려간다 이 배는 주님 맞으러 새로 살렘 가는 배 와 고기야 기어라 말씀 먹고 함께 삽시다. 와 교회 앞에서 발표하셔야 되겠네. 목이 너무 좋은 데다가 가사도 또 너무 좋습니다.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간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할까요 순장님? 예 시간 다 됐네. 네 나가겠습니다. 하루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형님은 왜 제일 왼쪽에 계십니까? 나갔었네. I am proud of you. I am proud of you. You are a peacemaker. You are a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십니다. You are a peacemaker. 영자 누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십니다.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I am proud of you. 나는 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형님 말씀 뭐 조금 남입니다. I am proud of you. I am proud of you. 뭐가? 뭐 I am proud of you. Proud of you. 자, 하루도 잘 지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멘. Have a nice day. 다음 또 뵙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